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제가 지난주에 팡랩의 Give Me Justice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고 많은 좀 피드백을 받았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Give Me Justice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으니까 Give Me Justice 2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. 이게 약간 시리즈물로 이렇게 나올 건가 봐요. 사람들이 댓글 보니까 여기 3탄도 기대하는 약간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올해 2021년 1월 24일로 올라왔고 조회수는 104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Give Me Justice 1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투팍의 바이브가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그만큼 진짜 웨스트코스트 감성이 있는, 그리고 투팍의 어떤 그 attitude, I don't give up 아시죠?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팡 랩을 뱉었고, 지금 이 Give Me Justice 2는 조금 이제 요즘 느낌입니다. 약간 요즘 트렌디한 비트에다가 이제 랩을 뱉는 건데, 가사에서 느낄 수 있는 팡 랩의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, 가사를 찾아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. 멍청이 같은 구글 번역이지만 그래도 이 곡의 가사를 어느 정도 느낌 있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메모장에 한글로 해석한 가사들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팡 랩의 가사는 날이 서 있다,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 총구를 겨누고 있다, 예, 그런 느낌입니다. 요즘 누가 이렇게 사회, 정치, 예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견지하는 래퍼가 없어요. 정말 없단 말이에요. 진짜 대단하네 이 사람. 그냥 나는 그런 게 걱정돼. 이런 곡을 발매하면은 이 래퍼한테 누군가 정체 모를 압력이 들어오지 않을까. 예, 혹시 그런 말 있잖아요,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. 이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를 뭔가 방해를 하려고 할까. 약간 난 그런 게 걱정도 돼요. 어찌됐든 이 래퍼의 용기에 저는 큰 존경을 보내는 바입니다. 팡랩의 Give Me Justice 2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Yeah, okay, let's get it. 옆, ye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난 이 비트도 마음에 들었어. 재밌는 게 뭐냐면 Give Me Justice 1의 그 뮤직비디오의 촬영 스타일과 2탄의 촬영 스타일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야. 진짜 말 그대로 이 팡 래퍼 Give Me Justice라는 하나의 이 컨텐츠를 시리즈로 가져갈 생각인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아, 가슴에 투팍 티셔츠. 나 이거 딱 시작할 때 약간 이제 나레이션 식으로 막 외치는 거 있잖아요. 이것도 진짜 오우스쿨이거든. 아, 나 이런 태도 좋아. 멋있어. 존나 멋있어. 여기 한글로 해석한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. 인상 깊은 게 있어. 나는 여전히 내 관점에 충실하다. 그런데 올해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. 이제 Give Me Justice 1을 발표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해봐요. 바이러스,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파이.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적 폭력, 신문, 체포 및 구금, 경찰은 의무를 가장하여 괴롭힘. 지금 제가 읽는 이 가사가 구글 번역에 있는 한글 번역된 가사라서 한글 문법에 약간 안 맞아요. 근데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.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. 왜냐, 이거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.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한국도 코로나라는 것에 정치가 더해지면서 뭔가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뭔가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.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지. 바이러스라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, 그리고 정치인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고. 비슷한 거야.
있어 뭔 것도 썼어 오 그리고 나 지금 해석한 가사 중에 좀 소름 돋는 게 있어. 아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. 민주적 몽골에 공산주의 냄새가 난다. 와 사람들은 눈을 감고 법치가 두려워. 오늘 그는 그곳에서 독재를 죽였다. 와 이거 진짜 센데 가사 수위가? 되게 리리컬한 가사이기도 한데 태도가 I don't give a F 이건데? 완전히? 와 이 가사는 진짜 멋있어.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는 이 사람의 용기에 난 진짜 와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진짜 풍은 거의 비슷해요. Give me mother justice. 이거 Give me justice 1탄에서도 이 가사를 썼잖아요. 이 곡이 좋은 거는 제가 1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래퍼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가 좋은 것도 있는데 숙련된 스킬풀한 래핑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. 스킬풀한 래핑이 없으면 아무리 가사가 좋더라도 그 래퍼는 감정을 사람들한테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팩트가 없어.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이 곡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래퍼가 대신해 주는 것도 있는데 진짜 그 옛날 나인에서 힙합에서 갖고 있던 그런 태도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80년대 90년대 힙합에서 얘기했던 그 클래시컬한 그 정신 약간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좀 놀랍다는 거예요. 잠깐. 와, 나 또 가사를 보다가 또 멋있는 가사가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. 곧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입니다. 요즘 젊은이들은 단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게 나 진짜 존경스러워. 한국 래퍼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지는 않아요. 가사에 뭔가 이 Give Me Justice 2는 Give Me Justice 1보다 뭔가 더 깔끔해지고 세련되고 좀 뭔가 더 성장한 걸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? 아우라도 생겼고 카리스마도 더 느껴지는 것 같아. 이건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다. 이거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울란바토르의 스트릿 앤썸 아니에요? 진짜 이건 스트릿 앤썸이 될 자격이 야 제가 Give Me Justice 1의 팡랩이 쓴 가사 중에 한국어로 해석된 가사였는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. 만약에 내가 이 곡을 발표했을 때 뭔가 정부에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면 나는 감옥을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적힌 가사를 본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그 태도가 80년대 닥터 드레가 있고 아이스큐브가 있던 힙합 랩 그룹 중에 NWA가 있잖아요. NWA가 막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 대통령을 막 디스하고 뭐 경찰을 디스하고 특히 경찰을 디스할 때 F the Police라는 곡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. 약간 그때의 느낌이야. 그때의 바이브야. 투팍을 넘어서 약간 이거는 NWA 같아. NWA 그리고 이 곡이 좋은 점은 쉴 틈 없이 랩이 타이트하다는 거예요. 쉴 틈 없이 타이트해. 요즘 트렌디한 음악들과 달리 이 곡 하나를 지금 3분 10초거든요 3분 10초를 진짜 물 셀 틈 없이 자신의 벌스로 그냥 꽉 채웠어. 이런 곡이 요즘에 흔하지가 않아요. 진짜 흔하지가 않은데 태도와 어떤 신념을 그냥 고스란히 보여준 곡이라고 생각해.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 곡에 대해서 이 래퍼한테 존경심이 생기려고 해.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치, 정부 이런 걸 비판하는 래퍼가 없기 때문에. 그리고 내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의 상황과 뭔가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거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얘기했잖아요.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은 뭔가 깔끔해 보이고 뭔가
좋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뭐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, 근데 TV 외신에서 막 한국을 비춰주는 모습들 있잖아. 나는 그거는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고 생각을 하고, 진짜 현실의 한국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. 뭐 쉽게 말하면 진짜 지옥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한국은 좀 여러분들한테 진짜 리얼한 한국을 얘기를 하자면 크게 네 가지 문제를 겪고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. 첫 번째는 이념 갈등, 두 번째는 오랫동안 고착화된 한국 안에서의 지역 갈등. 이제 요거는 조금 없어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있어요. 지역 갈등이 있고, 세 번째는 세대 갈등. 이건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치고,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는 성별 남녀 갈등이 있어요. 지금 우리 세대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. 물론 그 와중에도 남녀가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보다 그 수치가 떨어지는 거 아시죠? 굉장히 복잡해요 한국도. 그냥 가사를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다. 한국에서도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, 누군가가 이런 거를 음악으로 표현하면서, 예술을 표현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스럽습니다. 뭔가 여러 가지로 이 곡은 나한테도 뭔가 교훈적인 메시지, 뭔가 반성의 메시지,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해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